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0.4%, 그 코스닥이 0.5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84원 22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장중 코스피가 괜찮았거든요. 장중의 폭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장중에 이제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 격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장중에 상승폭을 크게 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마지막에는 조금 상승폭만 줄이는 모습이었다. 장중에 1.6%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마찬가지로 종목군들도 5G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5G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약화되고 나머지 또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상향시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 두 가지 뽑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격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라는 거였는데, 불확실성은 오히려 주식시장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대만 언론에서 상당한 보도가 나왔었고,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24일 또는 25일쯤에 사임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시간은 제가 맞추지 못했어요. 오늘 28일이니까요. 지금 오늘 다시 사임이 이루어지면서 국산화 관련주와 애국 관련주에 대한 방향성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 3단계 수준으로 강화된다. 자, 준 3단계는 뭐냐면, 이게 준비하다 할 때 그 준자거든요. 그게 준할 준자입니다. 준할 준자예요. 그러면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라는 얘기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다음 날 6일 24시까지 실시를 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에 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수도권에 있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자, 매장 이용 시 금지되는 것이다.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자, 밤 9시 이후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내용이 자, 요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연속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뭐냐면, 2단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3단계는 이제 타율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는 할 수 있지만, 3단계는 경기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다중시설은 같이 중지가 돼 중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에 대한 다중시설은 여기에 이제 요 수준을 지금은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요번에 2.5단계는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미.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요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3단계, 그래서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하고 오히려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시장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들어오든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올라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은 고가에도 조금 닫혀져 있고 저가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시장인데 거기 안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또다시 한 번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나가버립니다. 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3단계가 될 것이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2단계가 될 거예요.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제 현재 정부에 나왔던 이 정책은 상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판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히려 공포감만 더욱더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자율로 맡겼을 때 과연 그 자율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극장시설은 이용이 또 됩니다. 극장시설 또 이용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 2.5단계를 해봤자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장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번 사태가 심각해지면 800명, 900명, 1000명 단위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해요. 왜냐? 지금 현재 자 그림을 잠깐 보자고요. 보십시오. 광화문 집회에 관련된 검사 현황에서 총 검사 대상이 5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8,036명이에요. 나머지 3,200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잠복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 이 사람들이 전염이 안 됐다 또는 확진이 안 됐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확진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옮기는 부분도 잠복기, 그러니까 그 옮겼던 부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예요. 그렇잖아요. 잠복기가 최대 2주라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 이것이 이 옮긴 부분 자체가 확대가 돼버리면, 확대가 된다면 다음 주는 상당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 미검사자 중에서도 확진이 안 되고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못 잡아요. 왜? 늘어나면 이제 개수, 채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던 부분이 자 이것이 지금 한 달이 걸쳐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퍼지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더 퍼져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다음 주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단계를 하면서 자율의 일부는 또 자율에 맡기고 일부는 또다시 타율에 맡긴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검사를 안 받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자율로 맡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냐. 또다시 불확실성만 키워버리거든요.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책을 할 거면 확실하게 자 그러면 다음 주는 3단계를 하자. 최소한 인원만 남기고 재택근무하고 경제가 잠깐 쉬어가더라도 일주일만 쉬어가보자.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욱더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살이 뜯길 것인지 뼈를 깎을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몸을 다 팔 것인지. 응? 어차피 지금 살이 뜯겼어요. 그러니까 뼈가 뜯기더라도 살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죽어버릴 것인지. 뼈가 뜯기더라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단계나 3단계나 자영업자 사장님들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단 말이에요. 응? 3단계가 돼버리면 더 힘들다 아니란 말이에요. 2단계 이미 가게 안 갈 사람 안 갑니다. 지금 식당 안 갈 사람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2.5단계를 하냐 이 말이죠. 차라리 이걸 빨리 끝내는 것이 자영업자들도 도움을 되는 거고 경제적인 활동도 도움이 되는 거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이 그런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베스트 답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약화된다, 완화된다라는 걸 완화된다
아니면 이게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힘든 과정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정책들을 반감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여론에 대해서 휘둘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모든 사람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기만 힘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2단계 이상을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심지어 기업체에도 또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자영업이 죽어버리면 기업체도 안 좋아지고 거기 소비자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연속적인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결국에는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식시장은 가겠습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어차피 주식시장은 GDP에 대한 선행지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 사실. 아니 이건 솔직히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아니 2.5단계가 뭐냐. 갑자기 어디 점호를 왜 팔아 갑자기.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지 2.5단계 또 뭐예요. 어디서 갑자기 2.5가 나와가지고 그래. 아니 확실하게 뭔가를 빡빡 해야지 거기서 따라가지고 또 더 사람들이 또 따라서 더 지킬 건 지키고 가는데 아니 집에서 바보같이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들 또 뭐가 되냐고요. 앞에 수프 나갔다고 걸리는 세상인데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안 돌아다닐 것 같습니까? 돌아다니면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조금은 좀 타율적인 부분 자체에 좀 더 가미를 하든지 일단 안전하고 난 다음에 인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렇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도 시장이 불확실해지니까 주식시장이 가지를 못하는 거지. 유동성은 풍부한데 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잘하기만 잘하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거를 조금만 정책적인 것을 잘 드라이브만 잘 걸어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3단계가 왔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코로나 관련주만 사면 됩니다. 자, 2단계로 내려갔다. 그러면 주도주 사면 돼요. 유딜펀드 관련주 사면 돼요. 근데 2.5단계는 뭐냐고. 뭘 하래.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방향을 좀 잡아줘야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자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충분히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베 사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지금 고가가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고가는 이제 840포인트는 이제 막혀져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서 하단 자체는 여기가 열려 있거든요. 800포인트. 그러면 다음 주도 이런 변동폭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판단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단이 계속 좀 막힙니다. 그럼 지금 상단 자체는 2370포인트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2300포인트 그리고 지금 2270포인트 2200포인트가 열려있죠. 2270포인트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조금 큰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주 확진자가 확 늘어나 버리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차라리 3단계를 했으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덜할 거예요. 예상했기 때문에 확진자 늘어난다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덜할 건데 지금은 점호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확진자가 갑작스레 늘어난다. 그럼 또 3단계를 할 거라는 우려감이 또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상당부분 꺾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지금은 변동폭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은 꼭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는 현금도 일부는 꼭 가져가신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방을 가면 상방 가는 데도 쫓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무리해서 막 뭔가를 이제 많은 매집을 하려고 하시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베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할 의향을 굳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병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임할 뜻을 굳혔다고 관계자 등이 전했다 했는데요. 진작 원래 사임이 나왔어야 되죠. 24일, 25일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지금 빗나가 버렸고 28일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정치 지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은 내각제예요. 내각제. 우리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뽑죠. 대통령 뽑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총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자, 일본도 당이 많죠. 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베가 속해 있는 당이 지금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럼 아베가 그만둬요. 아베가 그만둡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어차피 이 당 안에서 아베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또 총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베가 극우거든요. 극우 아베가 간다고 해서 다시 오는 사람은 친한파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유유상종입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또다시 돌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가 가도 또 똑같은 사람이 또다시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일본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본에 대한 규제가 나타나면서 올랐던 국산화 관련주라든지 오늘 애국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각제가 안 좋은 것이 국민들의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어차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총리직을 어떻게 보면 뭐 돌려서 먹는 거죠. 자, 일단 오늘 모나미가 오늘 장중에 급등이 좀 나왔어요. 아베 총리에 대한 사임에 대한 이유겠죠. 마찬가지로 신성통상 오늘 반등이 크게 나왔고, 동진 세미캠이 큰 영향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SNS텍도 국산화 관련주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조금씩 이제 바닥을 또다시 잡아가는 모습은 나타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국산화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애국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유지를 해준다고 봐야 돼요. 그 흐름 안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베가 사임이 되더라도 이런 규제 관련주들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CJ시푸드 같은 우리가 수산물 검역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일본에 대한 규제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CJ시푸드라든지 또 간편식이죠. 이런 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함께 영향을 주면서 움직였다.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보셨습니다. 보셨고요. 이것을 음성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또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잠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아미코젠, 파버나인, 그리고 한글 컴퓨터. 자, 아미코젠을 제외하고 파버나인하고 한글 컴퓨터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다시 한번 더 연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효소를 1위 기업입니다. 이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항생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코젠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아미코젠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이제 파버나인인데, 자, 파버나인이 그 심장 박동기 관리, 심장 인공호흡기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 꾸준하게 지금 오르면서 상승폭을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의료 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의료 용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파버나인에 대한 주가도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였던 이제 CU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세원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뭐 라텍스 장갑 관련주들이죠.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 그 중에서도 이제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낼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이제 한국의 컴퓨터인데요. 자, 디지털 유료 관련주들이 최근 움직임이 좋죠. 특히 이제 화상회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 재택근무 관련주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빅데이터 관련해서 안 움직였던 종목이 한국 컴퓨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는 많이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국의 컴퓨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모회사인 한컴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거든요. 좀더 상승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내일적 관심 종목도 다 보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과 추천주 서비스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나갑니다. 7월 28일 문자고요. 코론 글로벌 뭐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고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익절가도 함께 상향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두 방을 또 가버리면서 자, 오늘 또 다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100%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물론 모든 종목군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일부 손절은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손절이 나온 것에 비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7월 달에도 DKT라든지 또는 밑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다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7월 28일 날 종목도 코오롱 글로벌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또다시 한번더 이제 10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고, 8월 달에 대한 종목 내역도 8월이 마무리되면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공개는 워칭이니까요. 공개를 꼭 해드리겠고, 가입하시면 지금까지 추천된 내용들을 와우 카페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오픈을 해놓거든요. 가입하시고 나면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올해 10년 차인데요. 모든 방송국에 1등을 다 해봤었는데, 한국경제TV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향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여기 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023490-4646번으로 전화도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직접 결제하시면 할인 혜택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은 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날까봐 우려 섞인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하게 느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련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라서 또 제가 또 대신 또 그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또 좋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는 푹 쉬시고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꼭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저의 건강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